자, 그러면 이제 2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막으로 넘어가면 이제 숲속입니다. 네. 들어가면은 우선 앞부분에 뭔가 어두운 그런 기운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한 남자가 웅크리고 나타나는데 바로 알베리히입니다. 알베리히는 라인의 황금에 나왔다가 사라진 뒤로 이제 그 발퀴레에서는 등장 안 했었죠. 이제 이 알베리히가 시크프리트 2막에서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알베리히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2막에만 나오거든요. 나와가지고 알베리히가 웬일로 이 숲속에 와가지고 그냥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멀리서 이게 뭐 어쩌다 보니 나이트 헬 동굴, 질투의 동굴 앞까지 왔는데 멀리서 오는 저 사람 누구지? 어? 보탄이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이 보탄은 또 폼을 쫙 잡으면서 이 방랑자는 나도 여기 이렇게 나이트 헬 동굴에 왔는데 누가 저기서 날 쳐다보고 있나? 그러더만은 이 알베리히는 길길이 날뜁니다. 야이 도둑놈아 이러면서 근데 이 보탄, 이 방랑자는 되게 여유를 부리죠. 이러면서 아니 왜 그래 화를 내나?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서로서로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베리히는 막 보탄에게 내가 지금 벼르고 있어. 군대를 이끌고 지하 니벨하임의 군대들을 이끌고 천상으로 쳐들어갈 거야.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보탄이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여기에 구경하러 온 거지 벌을 취하려 온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알베리히 자네 지금 나한테 지금 그럴 게 아니고 지금 눈앞에 닥친 적을 생각하게 바로 자네 동생 미메가 오고 있다네. 미메가 바로 파프너가 가진 반지와 보물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숲으로 오고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알베리히는 아니 미메가 지금 내 경쟁자라면 내가 미메를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뭐지? 그건 너무 쉬운 일 아닌가? 라고 얘기했더니 혼자 오는 게 아니야. 아주 강력한 영웅 그리고 이 노퉁이라는 칼을 다시 스스로 벼른 그 영웅을 데리고 와서 파푸너를 죽이고 반지를 지가 차지하려고 하는 건데 이 그 영웅과 대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베리히가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보탄이 이 방랑자가 동굴 안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잘해봐. 내가 파프너를 불러서 협상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해서 파프너 일어나라. 지금 나와봐. 널 찾아온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알베리히는 두려워합니다. 이 방랑자가 뭔 짓을 하려는 거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이 동굴 안에서 목소리만 들리죠. 이 파프너 역의 베이스가 아우 누가 이 자는데 깨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알베리히가 이제 나와서 이 일어나라 파프너. 지금 엄청 강한 영웅이 널 죽이려고 오고 있으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니까 아우 지금 나는 그냥 뭐 필요 없어. 왜 뭐 뭔 얘기야? 이러니까 알베리히가 자기 용건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 영웅은 굉장히 강한 영웅인데 내가 중간에서 잘 중계해서 그 영웅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만약에 네가 나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는다면 나한테 너한테는 별 필요 없는 한 가지만 나한테 주면 돼. 반지만 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푸너는 아무리 자기에게 반지가 지금 별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왜 그걸 너하고 나눠야 되지? 그러면서 아우 나 잠아 나 그냥 쉴 테니까 가 이러면서 목소리로 그냥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베리히가 아 쉽게 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구만. 이 방랑자가 껄껄껄 웃으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또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은 각자 자기의 갈 길이 있는 거야. Alles ist nach seiner Art라는 그 아주 대사를 네. 명언같이 합니다. 모든 것은 자기의
자기만의 쪼가 있고 자기만의 갈 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알베르시 네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잘 한번 해봐. 허허허 그러면서 또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요 장면을 보면은 이 방랑자가 알베르히를 갖고 놓은 거죠. 네. 결국은 알베르히가 뭔가 좀 더 초조해하고 조바심 내고 있다는 거를 이용해서 놀려먹은 겁니다. 자, 요 장면에서 보탄이 모든 제각각의 갈 길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보면은 뒤에 오케스트라를 들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따라리라라라란 하면서 자연의 네. 동기 우리가 네. 라인의 왕급 첫머리에서 처음 들었던 네. 자연의 동기를 연주하는데 모든 거에는 제갈 길이 다 있어서 알베르시 자네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네 라고 얘기할 때 오케스트라가 거꾸로 따라라라라란 하는 선율을 연주합니다. 네. 요게 신들의 황혼, 신들의 멸망의 동기거든요. 에르다가 나왔을 때 네. 라인의 왕급에서 나오는 고선율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알베르히한테 잘난 척 아유 뭐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바꿀 수 없어 얘기하지만 그게 신들 이 보탄 방랑자도 똑같은 운명이라는 걸 오케스트라가 알려주는 거죠. 요 부분 보시면 굉장히 독특하죠. 베이스 바리톤 두 명과 베이스의 남성 저음 가수들의 삼중창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야 정말 그 이 보탄과 알베르히는 사실은 음역이 같거든요. 베이스 바리톤 음역으로서 사실 알베르히 하는 가수가 보탄도 부르고 보탄 하는 가수가 알베르히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방랑자 역과 알베르히 베이스 바리톤이고 그리고 진짜 이 독일어로는 티퍼바스 아주 깊은 이건 이제 이탈리아식 분류로는 바소 프로폰도라고 하죠. 네. 완전 심연에 깊은 그 베이스가 여기서 삼중창을 하니까 야, 이 베이스 삼중창이라는 것 참 진귀한데요. 이렇게 아주 그 독특한 네. 분위기가 완전 막 엄청 어둡고 음습한 분위기가 1막의 첫 부분을 장식하면 이제 그들이 퇴장하고 나면 바로 숲속으로 미매의 손에 이끌려 지크프리트가 옵니다. 이 미매는 계속 뭔가 두려움을 가르치려고 하고 저 동굴 안에 이 파프너가 살고 있다고 막 이런 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 미매의 속셈은 결국 이 파프너도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에 지크프리트하고 네. 파프너가 서로 죽이면 제일 좋지 라면서 이렇게 자 잘해봐 그러면서 이렇게 퇴장합니다. 그러면 혼자 남은 무대 위에 그 지크프리트는 아유 미매가 내 아버지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요때부터 아주 중요한 음악이 네. 시작이 되죠. 바로 이 독일어로는 Waldweben 그러니까 이 숲속의 움직임이라는 숲속의 일렁거림이라는 관현악곡으로도 독립돼서 많이 연주되는 음악이 시작됩니다. 현악기가 따라다라다라다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나뭇잎이 네. 가지와 나뭇잎이 일렁이는 그런 모습을 하면은 여기에서 또 클라리넷이 네. 되게 중요한 선율을 연주하는데요. 따라라라라라 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선율을 서정적으로 클라리넷이 부드럽게 연주합니다. 요 선율이 사실은 계속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선율이죠. 발퀴레 때부터 나왔었는데요. 발퀴레 1막에서 이 지크문트가 자기의 통성명할 때 나왔던 선율입니다. 바로 벨중의 슬픔이라는 동기인데요. 이 선율은 발퀴레 1막에서는 요게 그 D단조에 네. 아주 어두운 단조로 나왔습니다. 시크프리트 2막에서는 클라리넷이 2장조로 되게 부드럽게 서정적으로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 요 부분에서 오케스트라가 제가 아까 1막에 나오는데 그때 설명을 안 했던 동기를 또 연주합니다. 네. 뭐냐 하면은 아까 1막에서 미매가 사랑은 그리움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오케스트라가 따라라라라라라란 요런 선율을 연주하거든요. 네. 현악기가 네. 아주 나직하게 연주합니다. 요 선율이 그리움의 동기거든요. 그리움의 동기를 요 바로 시크프리트가 자기 부모를 그리는 요 장면에서 다시 한번 연주를 해주니까 그리움이 더 증폭되죠. 네. 여기서 시크프리트는 먼저 그 미매가 내 부모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을까? 가만히 떠올려 보는데 그거야 뭐 당연히 나하고 닮았겠지. 아 근데 만약에 미매에게 친아들이 있다면 얼마나 괴로울 것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다가 갑자기 요 부분이 이제 더 중요합니다. 여인을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생겼을 것인가. 아, 이 부분이 정말 대사도 음악도 애잔하죠. 거기서 보면은 마치 사슴과 같은 암사슴과 같은 눈망울의 아름다운 여인이겠지. 그렇지만 어머니가 나를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이 모든 어머니가 자기 아들 때문에 죽게 된다면 가장 슬픈 일일 거다. 그리고 이 아들은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은데 라고 이러면서 이 보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동경을 네. 계속 얘기하는데 정말 이 부분이 서정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정말 느껴지는 색깔은 초록색. 대자연 속에서 혼자 이 뭐랄까요 명상에 잠기는 그리고는 그리움에 아까 네. 사랑은 그리움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리움에 사로잡히는 이 표정들이 너무 잘 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중해서 계속 보시면 자기도 마음이 애잔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또 각종 목관 악기들이 새소리를 묘사하죠. 아, 저 이 플루트 항상 상당히 고생하는 부분인데 플루트라든지 클라리넷 뭐 이런 악기들이 계속 새들의 다채로운 울음소리를 묘사를 하면서 이 자연 친화적인 부분을 또 계속 보여줍니다. 시크프리트는 아 새들이여 너희들의 그 말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너희들과 대화하고 싶구나 친구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과 대화를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옆에서 갈대를 하나 꺾어서 갈대를 가지고 이 피리를 만들어서 새들과 대화하려고 합니다. 요때 아주 익살스러운 장면이 펼쳐지죠. 이 갈대 피리가 익숙지 않은 시크프리트가 잘 못 붑니다. 그거를 완전히 악기들이 다 쉬는 가운데 아카펠라로 혼자 잉글리시 혼이 독주를 맞죠. 그래서 악기를 부는데 갈대 피리를 부는데 막 음이탈이 나고 아주 그냥 잘 안 되는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잉글리시 온이 연기를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여기에서 굉장히 익살스럽게 이 피리를 놓으면서 아 나는 바본가 봐 나는 도저히 이 피리 가지고는 너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구나 새들이여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거로 해볼게 이러면서 이 바보 같은 피리는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는 옛날에 어릴 때 미매가 만들어준 뿔피리 뿔피리를 들고 내가 진짜 멋진 노래를 불러서 너희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겠다 라면서 드디어 여기서 이 호른이 솔로로 완전히 악기들이 쉬고 있는 가운데 자기 솔로로 시크프리트의 호른 외침이 이제 등장합니다. 맨 처음에 딴딴딴딴딴딴딴딴딴 하면서 영웅적인 동기가 나타나고 그러고 나면 뒷부분은 약간 쓸쓸하게 시크프리트의 동기 딴딴딴딴딴딴 하는 이런 선율을 계속 연주를 하면서 이게 계속 변주가 되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저음악기들이 음산하게 깔리면서 뒤쪽에서는 이제 그르렁거리는 괴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바로 나이트 휠의 동굴 안에서 잠들어 있던 이 파프너가 드디어 깨어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막 위협을 하면서 파시스타 거기 누구야? 그러니까 이게 웬 괴물이지? 이러면서 너 거기 지금 이 용인 내가 나와 있는데도 그 만용은 뭐냐? 하스 투 위버무트 이렇게 너 용기가 넘쳐 흐르는 거냐? 만용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그러니까 또 시크프리트는 되게 퉁명스럽게 혼을 불었더니 나오라는 딴 친구들은 안 나오고 또 새로운 이상한 친구가 나왔네 그러면서 내가 용기가 있건 만용이건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이제 또 이 파프너는 야 물 마시러 나오려고 했더니 먹을 것도 있네 이러면서 파프너 용으로 변신한 파프너가 등장해서 그러니까 이제 막 서로 통성명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싸우자 덤벼라 이렇게 돼가지고 둘이 아주 이제 볼만한 장면이죠.
이 이제 용과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뭐 그러면 막 이 베이스 가수 파프너 역의 베이스가 또 괴성을 막 내죠. 그러다가 결국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이 시그프리트가 노퉁 칼을 파프너 용의 심장에다가 꽂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으아 그러면서 이 용이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연출에 따라서 다른데요. 여기에서 용으로 이 심장에 칼을 맞고 쓰러진 파프너 용 모습 그대로 있는 그런 연출도 있고 그리고 다시 이제는 거인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가슴에 칼이 꽂힌 채로 이렇게 연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파프너가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하죠. 야, 도대체 이 나의 최고의 용, 이 파프너의 심장에 칼을 꽂아 넣을 수 있는 넌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뭐 나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 파프너는 여기서 사실 파프너가 아까 계속 위협적이고 막 괴성 같은 모습만 보여주다가 여기서 아주 아름답게 칸타빌레를 합니다. 두헬 어이기가 크나베 온 콘트 다이너 셀프스 이렇게 하거든요. 네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이 형형한 눈빛의 아이여, 네가 이 순진한 녀석이 절대 네 스스로 날 죽이러 왔을 리가 없다. 이 외따로 떨어져 있는 이 동굴에 왔을 리가 없고 뒤에서 널 부추긴 사람이 있을 거다. 그 부추긴 사람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시크리트는 야, 너 참 죽어가면서도 되게 현명해 보인다. 그 충고 고마워. 그리고 내가 이름 가르쳐 줄까? 내 이름은 시크리트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알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파프너는 시크리트 오!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절명하고 맙니다. 자, 근데 이 파프너가 죽는 장면에서 오케스트라가 딴딴딴딴딴딴딴 하면서 저주의 동기로 연주해 주거든요. 아주 거대하게 연주를 해줍니다. 그래서 알베르 히가 라인의 황금에서 만들었던 그 저주의 테마가 이 파프너의 죽음 장면에서 이루어지면서 또 두 번째 저주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알베르 히가 반지를 가지는 자는 반지의 노예가 될 거고 그 반지 때문에 죽게 될 거다라는 게 드디어 또 실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시크프리트는 그 죽은 자는 가르쳐 줄 수 없겠지. 아주 그냥 평범하게 가가지고는 칼을 이렇게 뽑아내는데 갑자기 이 칼을 뽑아내는 순간 용의 피가 틀커지 않습니까? 그게 피가 튀니까 손가락에 묻은 피를 어우 뜨거 이러면서 불같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피를 식히기 위해 입에 손을 넣어서 식히는데 이 피가 입속으로 좀 들어갔죠. 그러니까 갑자기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가 완전히 그 말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 파프너라는 그 괴물, 파프너 거인이 괴물로 변신을 했는데 요걸 이제 독일어 그 용어로는 Wurm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영어의 Worm이죠. 네. 그래서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용, 드래건 같은 경우는 독일어에서는 드라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드라헤라는 그런 하늘을 날아다니는 용은 아니고 이게 우리로 치면 이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뱀인데 승천은 아직 하지 못한, 용이 되지 못한 이묵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용의 피가 손에 닿아서 입에 댔더니 갑자기 그 피를 마시고 나니까 모든 삼라만상 이 동물들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바로 새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오페라에서 여성의 목소리, 소프라노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거든요. 숲속의 새, 발트포겔의 음성이 이제 소프라노 음성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야, 이제 시크프리트가 용을 죽였다. 시크프리트는 이제 니벨룽의 반지, 보물들, 그리고 도깨비 감투인 타른헬름까지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다 취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 시크프리트가 그래?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다 가져와 보지 뭐 이러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숨어서 보고 있던 미메가 오케이! 1단계 성공!
이제 시그프리트가 나오면 이 음료를 줘서 내가 잠들게 만들고 다 내가 뺏어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숲속에 또 숨어있던 알베리히가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야 미메 너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메는 아 형은 또 여기 웬일이야 이래가지고 막 둘이 제잘제잘 엄청 빠른 속도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창 싸우다가 미메는 또 이 그 알베리히가 여기 반지는 내 거야. 내가 가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미메가 사실은 반지 내가 가지려고 그랬는데 하다가 또 미메는 약간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반지만 형 가지고 나머지는 다 내가 가지면 안 될까? 알베리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둘이 막 티격태격 하고 그런 사이에 이제 시그프리트가 나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알베리히는 또 퇴장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이제 미메가 시그프리트가 아주 지친 몸으로 나오니까 오 딜콘맨 시그프리트 그러면서 환영해 이러면서 아주 간사하게 다가가죠. 그러면서 아유 너 목마를 텐데 내가 그럴 줄 알고 미리 이렇게 진국을 하나 끓여왔지 하면서 이렇게 주면서 마셔. 그러니까 시그프리트는 이게 또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약간 꺼려하다가 근데 그때 새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시그프리트 난쟁이를 조심해. 미메를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계속 이제 미메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 본심 이때 대사들이 재밌는 게 시그프리트 힘들지. 너 좀 이제 쉬고 그 사이에 네가 잠들게 만들고 내가 네 목을 쳐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지금 기쁘니까 본심이 막 드러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자꾸 억제하려고 하는데 이 본심을 누르지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날 잠재우고 죽이겠다고 이러면서 칼을 뽑아가지고 미메를 그 자리에서 그냥 처단을 해버리죠. 그러고 이제 미메는 이렇게 쓰러지고 뒤쪽에서 지켜보던 알베리히는 낄낄낄거리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 시그프리트는 미메를 동굴 안으로 넣고 그 동굴 입구를 파프너의 시신으로 막아서 너희들끼리 잘해봐 이러고 있는 가운데 이제 혼자 남겨진 시그프리트 약간의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숲속의 새가 소프라노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면서 자 이제 모든 걸 가진 시그프리트 이제는 아름다운 아내를 얻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서 저 불꽃 속에 바위로 가서 브린힐데를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시그프리트는 기쁜 마음으로 이 새가 이끌어가는 대로 이 브린힐데를 향해 달려가는 것으로서 2막은 끝이 납니다. 네. 예, 이제 마지막 3막으로 넘어가면 아 3막도 첫머리 정말 멋있죠. 네. 오케스트라가 딴딴딴딴딴딴딴 하면서 이 방랑자가 이렇게 막 폭풍을 뚫고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케스트라가 막 엄청 이렇게 그 크게 또 총주를 하다가 갑자기 딴딴딴딴딴 보탄의 창의 동기가 연주될 때쯤 오케스트라가 잦아들면 다시 이 방랑자는 땅속을 향해 외칩니다. 일어나라 발라. 그러니까 에르다를 깨우는 거죠. 에르다 여신을 깨워서 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나에게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또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 땅속에서 잠들어 있던 에르다 여신이 어찌하여 나를 깨우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제 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당신에게 좀 듣고 싶어. 지혜를 얻고자 당신을 깨웠어. 이러니까 에르다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상에 내가 낳아준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운명의 여신, 이제 신들의 황혼에 등장할 운명의 여신 세 명, 노른들. 노른들이 이렇게 시를, 운명의 시를 자으면서 서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걔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왜 날 굳이 잠자는 걸 깨우고 이러냐. 그러니까 노른들은 운명을 내다볼 수는 있으되 바꾸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노른들한테는 내가 물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에르다는 아니 내가 가장 총명한 딸을 낳아주었지 않느냐. 브린힐데가 나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브린힐데는 뭐 하고 있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발키리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줍니다. 내 명을 어겨서 내가 영원한
잠을 자게 만드는 그런 벌을 내렸다. 이제는 뭐 그 불인일대도 내 곁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르단은 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도대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가? 이제 에르달도 그 불인일대가 잘못을 했을 리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아이를 잠재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대사가 또 약간 명언 같은 아주 중요한 대사를 이야기를 하죠. 데어딘 트로츠 리어테. 트로츠라는 거는 이제 독일 말로 트로츠가 전치사가 되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습니까? 요게 명사로 되면은 방자함, 트로츠를 가리킨 사람이 당신이잖냐. 주신이면서도 보타는 항상 신들의 운명을 그 뒤집고 뭔가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트로츠를 가르친 사람이 트로츠를 벌하다니 말이 됩니까? 라면서 강력하게 자기 딸을 벌준 거를 막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타는 그게 뭐 신의 계율이니 어떡하겠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신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지혜를 주고요. 한 번 더 얘기하니까 에르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얘기하고 자시고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하니까 여기서 이제 보탄이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당신의 예언 같은 거 나는 현재 상황에서는 별 필요 없다. 왜냐하면은 나는 이제 신들의 멸망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이다. 모든 걸 칼을 든 인간의 영웅에게 상속해 주려고 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요 얘기 나는 신들의 멸망 이제 신들의 운명이 멸망하는 거 두렵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하고 나는 모든 걸 인간 영웅에게 맡기고 상속하려 한다 라고 하는 장면 사이에 처음 나오는 선율이 하나 있습니다. 딴딴딴딴딴딴딴딴딴 하는 선율이 나오거든요. 네.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벅차게 연주를 하는데 요 선율이 나오는 부분 요게 이제 상속의 동기입니다. 이제 무조건적인 상속의 동기라고도 하거든요. 네. 요게 이 빅프리트 산막에서 요 부분에서 처음 나와서 나중에 신들의 황혼에서 프롤로그와 1막에서 두 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분위기가 갑자기 밝아지는 그런 선율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들이 멸망해도 인간의 영웅인 사실은 자기 손자죠. 이 손자 빅프리트가 나를 보호해주고 이제는 신들의 세상이 내 자손인 인간에 의해서 새롭게 변형돼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의 신들의 세상 나 망해도 아무 뭐 두려움 없다. 그냥 어떻게 되려는 건지만 당신에게 물어보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의 지혜도 필요 없어. 다시 잠드시오. 에르다는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서 잠들고 이제 무대 위에는 이 방랑자 보탄만이 남아있는데요. 멀리서 새에게 이끌려서 오던 시크프리트. 근데 갑자기 새가 어딘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기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잃고 말았네 이러면서 가다가 바로 앞에 이제 한쪽 눈을 모자로 가린 이 노인이 앉아 있는 거죠. 바로 방랑자 보탄. 사실 친할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보탄은 이 되게 반가운 거죠. 젊은이 어디로 가나? 그러니까 이 시크프리트가 아주 비켜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불꽃 있는 바위로 가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보탄은 하이 그런 모습도 귀엽네 막 이러면서 그래 뭐 자네 지금 뭐 때문에 뭐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지금 뭐 작은 새가 저한테 알려줘가지고 지금 신부를 찾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허허 그 손에 든 건 뭔가 그러니까 아 이 노통이란 칼이에요 제가 별렀어요. 그러니까 그 칼 누가 만들어 준 건지는 아나? 그러니까 아 몰라 그거 내가 알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좀 비키세요 이러니까 좀 자네고 보자 하니까 내 귀엽게 봐주고 있었는데 상당히 무례하네 이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좀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는 귀엽게 봐주다가 슬슬 기분이 나빠지면서 혹시 자네 아까 자네를 이끌어주던 작은 새가 왜 갑자기 도망갔는지 아나? 왜냐하면은 저기 두 마리 갈가마귀들 독일어로는 이제 라벤이라고 하는 두 마리 갈가마귀들이 막 노리고 있는데 그 갈가마귀의 주인이 여기 있는 거를 다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날아간 거라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래? 이러면서 딕프리트는 되게 이제 아니 좀 가야 되는데 꺼지라고 막 이런 식으로 더 무례하게 얘기하니까 보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야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그렇게 네가 무례하지 않을 텐데 나도 이게 귀엽게 봐주려고 했더니 이젠 좀 참을 수 없구나 라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칼을 부러뜨린 자가 누군지 알게 되면 너 나한테 함부로 못할 걸 이러니까 딕프리트는 그 자리에서 발끈하면서 야 이거 봐라 신부 찾으러 가는 길에 우리 아버지를 죽인 이 칼을 부러뜨렸던 그 원수까지 만나게 됐네 그러면서 너 오늘 잘 만났다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칼을 겨눕니다 그러니까 보탄 역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창으로 지배하는 자의 힘이 어떤지를 보여주겠다라면서 창을 이렇게 드는데 딕프리트가 그 자리에서 칼로 자기가 만든 노퉁으로 이 보탄의 창을 두동강으로 부러뜨리고 말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보탄은 어안이 벙벙한 그런 표정입니다. 아 이게 에르다가 과거에 예언했던 신의 의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의 영웅만이 신들의 멸망을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완전히 멸망한 거구나. 이게 뭐 인간이 구원해주고 말고 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드디어 깨닫게 되죠. 네. 그러면서 체념한 표정으로 시크프리트에게 자, 네 갈 길 가거라. 나는 너, 더 이상 널 막을 수가 없구나. 라면서 쓸쓸하게 퇴장합니다. 바로 요 장면이 이제 지난 라인의 황금 발퀴르의 이 시크프리트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 세 작품에서 맹활약했던 보탄, 이 방랑자의 퇴장 장면입니다. 네. 야, 이 부분에서 이제는 인간에게 모든 걸 넘기고 퇴장하는 보탄의 모습은 정말 어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되게 뭔가 가슴에 네. 여운을 남기거든요. 자 이제 오케스트라는 막 정말 그 치열하게 불꽃의 테마, 네. 마술 불꽃의 테마, 즉 이 발퀴르의 산막에서 마지막 부분에 브린힐데가 잠들 때 이 로게를 부르지 않습니까? 네. 로게를 불러서 이 바위 주변을 무서운 불꽃으로 마술 불꽃으로 둘러싸서 브린힐데를 아무나 이렇게 아무 남자나 이렇게 들어와서 할 수가 없고 내 창끝을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 불꽃을 뚫을 수 없으리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불꽃을 뚫는 자가 나온 거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발퀴르의 산막 끝에서 이 불꽃을 뚫고 들어갈 수 없으리 근데 그 선율이 보탄이 부르는 선율이 딴딴딴딴딴딴 하는 시크프리트 테마였기 때문에 바로 이제 드디어 그 주인공 시크프리트가 불꽃을 뚫고 네. 가려고 바위로 막 올라갑니다. 오케스트라가 치열하게 이렇게 쌓아오르는 가운데 점점점점 잦아들거든요. 바로 이제 시크프리트가 다가가니까 불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브린힐데가 누워있는 바위가 드러나죠. 근데 거기에 가서 이 바위에 보니까 투구와 갑옷, 창을 든 전사가 누워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다가가서 투구를 벗깁니다. 탐스런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죠. 이상한데? 이렇게 해서 또 방패를 빼고 갑옷을 이렇게 벗기니까 깜짝 놀라면서 뒤로 이렇게 쓰러집니다. 바로 그동안 봐오던 남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오 두려워 이러면서 이게 바로 두려움인가? 이 처음으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어머니를 막 부르기 시작하죠. 어머니,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한번 다시 되살려 보겠습니다. 1막이 1시간 20분 정도 됩니다. 네. 2막 또한 1시간 20분 정도. 그리고 3막에 와서 이까지 오기가 또 한 20분 정도 네. 지속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1시간 20분, 1시간 20분, 2시간 40분에 20분 하면 거의 3시간 네.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무대 위에는 여성의 모습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 이제 숲속의 새가 소프라노 음성이긴 하지만 그거는 요즘은 물론 연출에 따라서 무대 위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새가 있고 목소리만 나오는 거죠. 무대 위에 여인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참 바그너의 천재적인 부분인데요. 이 거의 3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관객들도 여인의 모습을 무대 위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여인을 평생 동안 보지 못한 시크프리트의 그 어떤 두려움, 아. 이거를 요 장면에서 느끼도록 이 무려 3시간 가까이 여성 가수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 작품인 거죠. 이게 사실 오페라에서 이 2시간 반, 3시간이면 푸치니 오페라 한 편을 하고도 남을 네. 시간입니다.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여성 가수가 무대 위에 한 명도 안 올라온다라는 거는 이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작품은 무소룩스키의 네. 보리스 고드노프의 1869년 초판이 여성 주인공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검열 통과를 못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무소룩스키 보리스 고드노프의 초판 외에는 이 정도 길이 동안 여성 가수가 안 나오는 작품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크프리트가 굉장히 특이한 작품인 거죠. 시크프리트의 입장에서는 관객이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시크프리트의 지금까지의 인생 여정을 네. 그리고 그 여인을 처음 보는 이 산막에서 장면에서의 두려움을 관객도 느껴라 라는 아. 극적인 배려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장면에서는 완전히 그냥 놀라면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래도 용기를 가져야지 라면서 그 브린힐데에 가서 입을 맞춥니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 또 빰 하면서 이 오케스트라가 이 브린힐데가 일어나는 뭐 태양의 동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선율을 연주하는데요. 아, 이 장면 오케스트레이션이 기가 막히죠. 네. 거의 수학적인 비율로 이 빛이 비치면서 오케스트라가 크레셴도가 되는데 이때의 그 고양되는 감정은 네. 정말 그 참 바그너의 오케스트레이션이 천재적이라고 할 수 네. 있는 게 브린힐데가 지난 근 20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깰 때 얼마나 이 태양이 눈부시고 벅차겠습니까? 그게 오케스트라로 그대로 다 표현이 되거든요. 아. 브린힐데는 태양이여 만세 안녕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깬 기쁨을 노래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자기를 깨운 사람이 최고의 영웅 시크프리트가 자기를 깨운 걸 보고는 브린힐데는 너무 기뻐하죠. 그러면서 세상이여 만세 그리고 신들이여 영광이 있으라 최고의 영웅을 나에게 이렇게 배필로 맞이할 수 있게 해준 신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라면서 너무 기뻐합니다. 이 시크프리트 역시 아름다운 브린힐데의 모습을 보고 너무 즐거워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계속 이제 막 서로 사랑의 기쁨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산막 끝나기 한 10분쯤 네. 전에 아주 또 새로운 선율이 등장합니다. 브린힐데는 이제 막 이 시크프리트하고 시크프리트라는 인물의 의미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사랑의 기쁨 이런 걸 계속 노래하다가 약간 음악이 차분해지고 좀 쓸쓸해집니다. 그러면서 현악기가 따라라라라란 딴 따라라라라란 하면서 아주 서정적인 선율을 연주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브린힐데는 이비히바이 나는 영원한 존재였다. 신이었죠. 나는 영원 불멸한 존재였는데 지금은 신격을 박탈당했으니까 영원 불멸이 아니죠. 근데 Ewig bin ich. 지금도 나는 영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의 영원함은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감미롭고 달콤한 그리고 갈망하는 기쁨 속에서 그리고 그 기쁨이 당신의 영광을 비출 때 그때만 나는 영원합니다. 아. 한마디로 시크프리트와의 사랑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는 여전히 나는 불멸의 존재다라고 너무 멋있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요 똑같은 선율을 단조로 노래를 하는데 시크프리트에게도 나를 소중히 대해주시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 그 4시간에 가까운 이 시크프리트라는 작품을 다 보다가 아무리 좋아해도 좀 지치죠. 네. 근데 딱 요 선율이 나오면 이제 10분 남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되게 마음도 푸근해지고 네. 그리고 이 선율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제 벅찬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두 사람은 막 진짜 고조된 감정으로 죽어도 좋다. 웃음 띠면서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빛나는 사랑이요. 그리고 웃음 짓는 죽음이요. 이제 죽더라도
여한이 없고 신들의 멸망 우리 신경도 안 써. 이렇게 벅찬 사랑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도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바그너가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통해서 얘기하는 그 사랑의 죽음, 요거하고 또 정서가 약간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에 두 사람이 굉장히 벅찬 사랑을 찬양하면서 오페라는 정말 그 강렬한 또 오케스트라의 환희의 선율 속에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아, 네. 근데 그 이 작품이 이제 그 재밌는 것은 전체 4부작 중에 해피엔딩이 딱 요 한 작품뿐입니다. 이 발키리에도 보면 슬프고 라인의 황금은 어쨌든 서막이니까 네. 그렇고 신들의 황후는 말할 것도 없겠죠. 네. 딱 정말 마지막에 이렇게 벅찬 환희의 장조선율로 끝나는 작품은 요 작품이 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 시그프리트는 사실 오케스트라나 뭐 실내악으로도 이렇게 연주가 되는. 그렇죠. 시그프리트 목가라는 곡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곡. 맞습니다. 제가 아까 10분 전에 끝나기 10분 전에 나온다고 말씀드린 그 브린힐데의 나는 영원한 존재였고 앞으로도 지금도 당신의 사랑과 함께 영원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장면에 나온 너무나 서정적인 선율. 진짜. 그 선율이 딱 나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정화되거든요. 그 선율 따라라라라란 하고 나오는 그 선율을 그거하고 뒤에 나오는 이 시그프리트의 주요 선율들을 모아 모아서 만들어낸 작품이 시그프리트 이듈, 시그프리트 목가가 되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1857년까지 이 시그프리트 2막까지 작곡하던 바그너는 돌연 작곡을 중단하죠. 네. 아시다시피 제가 트리스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틸데 베젠동크와의 사랑 때문에 이 작곡을 중단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1869년에 안정된 생활 속에서 다시 네. 이렇게 작곡을 재개해서 3막을 완성하는데요. 이 1869년 6월 달에 이 이제 산막 작곡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해에 아주 중요한 시그프리트가 하나 더 태어나죠. 네. 바로 이 코지마와의 사이에서 아들 시그프리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869년에 오페라 시그프리트도 완성을 하고 그리고 아들 시그프리트도 탄생해서 네. 더블 시그프리트의 네.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사실 코지마와는 결혼도 안 한 상태고 코지마는 한스 폰 빌로와 이혼도 안 했던 상태거든요. 그 이듬해 1870년 여름에 코지마와 한스 폰 빌로의 이혼이 성립이 되고 그제서야 바그너와 코지마는 결혼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첫해 1870년 겨울에 12월 25일 그때는 이제 그 여러 바이에른의 관리들이 네. 아이 바그너가 국고를 너무 탕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바그너가 이 루드비히 왕의 권유로 잠시 스위스에 피신해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스위스의 트립션, 이 루체른 호수 근처에 트립션이라는 지금도 바그너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 그 마을의 저택에서 12월 25일 코지마의 생일이죠.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악사들을 몰래 불러서 이 집으로 불러서 코지마의 생일 선물로 서프라이즈로 네. 이 시그프리트 선율로 만든 시그프리트 목가를 악사들이 연주하게 해서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엽니다. 네. 바그너가 은근 이벤트남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시그프리트 목가, 시그프리트 목가가 이제 여기서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869년에서 70년 사이에 이 세 가지 시그프리트가 이렇게 아주 바그너의 창작 인생과 그리고 인생 자체도 풍요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나는 영원한 존재였고 그때 나오는 현악기의 선율이 이 시그프리트 목가에서도 첫머리에 그대로 나오고 전반부에 대부분을 장악하는 가장 중요한 선율로 등장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네. 이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말러가 작곡하는 교향곡 2번 교향곡 2번의 마지막 5악장에 거대한 막 이 합창이 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하는 부분에서도 물론 이게 1악장에도 나오고 5악장 초반부에도 기악이 재현을 하긴 하지만 마지막에 대합창에서 보면
슈테벤 빌베티 힘솔리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살기 위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래서 요 부분에 그 요 테마를 뭐 영혼의 동기라는 별명으로도 부릅니다만, 요게 바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그너 시그프리트의 마지막에 나는 영원한 존재다 라는 그 선율, 그리고 시그프리트 목과에도 담긴 요 선율에서 말러가 인용한 선율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별명이 이제 영혼의 동기라는 그런 별명이 붙여지는데요. 부활 교향곡, 2번 교향곡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선율이다라는 네. 점에서도 우리가 그런 연관성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그프리트라는 작품은 사실 그 전체 4부작 중에서는 조금 인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워낙 유니크한 작품이죠. 작품의 3분의 2가 남자 성악가만 등장하고 그리고 굉장히 거친 측면과 어두운 측면이 많은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작품으로서의 인기는 조금 떨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4부작 중에 제일 좋아하거든요. 가장 바그너적인 개성이 강하게 진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좀 이제 그 반지 또는 이제 바그너의 작품에 맛을 많이 들였으면 이 작품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정말 바그너적인 매력으로 충만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좋은 음반으로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은 사실 그 이전에 제가 라인의 황금은 사랑이냐 권력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반지를 가질 수 있으니 사랑이냐 권력이냐의 싸움이었다면, 발퀴레는 사랑이냐 계율이냐 이 계율 때문에 모든 것이 비극이 펼쳐지니까 사랑과 계율 사이의 작품이었다면, 이 시그프리트는 사랑을 가장 강조하는 작품입니다. 사랑이 결국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은 곧 자유다. 마지막에 보시면 브리닐데와 시그프리트는 사랑을 통해 모든 걸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곧 자유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고요. 라인의 황금은 완전히 신들의 이야기였고 발퀴레 때 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비극이, 인간이 조금 나오는 이야기가 스며들었다면, 이 시그프리트에 와서는 산막에서 시그프리트의 칼이 보탄의 창을 쪼개버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인간의 세상이 오고 있음을, 그리고 신들은 몰락함을, 이거는 뭐 신들의 몰락은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인간의 이야기가 더 부각되는 작품이 됨으로써, 사실은 이 작품은 정말 그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 찬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따뜻하고 오케스트라 음악도 사실 센 음악도 있지만 그 2막에 나오는 음악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죠. 그 부분은 계속 듣게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렇게 상승하듯이 되는 크레센도 되는 부분은 음원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에서 듣지 않으면 아 그렇죠. 맞습니다. 다이나믹이 소화가 전혀 안 돼서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들려? 하거나 왜 이렇게 큰가? 이렇게 해서 소리를 계속 줄일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현장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거를 특히 이제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요 장면, 산막에 브리닐드가 깨어난 장면 그거를 들었을 때 와 정말 이거는 이거구나 이거구나 맞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역시 시그프리트가 좀 두드러지는 음반들 몇 개 조금 추천을 드리자면, 오늘은 그냥 뭐 음반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음반은 일단 시그프리트에 있어서는 다시 나오기 힘든 명연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1960년대 칼뱀이 만든, 제가 이제 전곡 음반에서도 또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 칼뱀이 지휘한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실황인데요. 아 정말 오케스트라 첫 1막 전주곡부터 제대로 미친 그런 연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막에서 특히 또 두드러지는 분이 그 미메 역을 맡은 테너 에르빈 볼파르트라는 테너인데, 이분은 이 녹음 이후에 30대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녹음이 많지 않은데 이분은 거의 신들린 연기력과 가창을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 이 칼뱀의 음반만큼 집중력이 높은 음반은 네.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시그프리트의 매력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네. 처음으로. 그러면 요 음반을 먼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밈에도 이분을 듣고 나면은 이제 다른 분이 다 성에 안 차는 그렇죠.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정말 너무 강렬해서 네. 그리고 그 연기가 너무 강렬해서 네. 사실 맨 처음에 좀 헤어나오기 힘든 네. 그런 녹음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추천드릴 음반은 4부작의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시그프리트의 완성도는 극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지휘한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과의 EMI 지금은 이제 원어 음반입니다. 네. 아, 이 음반은 정말 캐스팅도 완벽하고요. 이 시그프리트 역의 이름도 같은 시그프리트 예루살렘 8, 90년대 최고의 시그프리트였죠. 그리고 보탄 이 방랑자 역에도 이 뭐 역시 또 8, 90년대 최고의 보탄이었던 미국 베이스 바리톤 제임스 모리스. 그리고 밈의 역에도 페터 하게라고 80년대 초에 바이로이트에서 이 밈의 역을 맡았던 네. 이분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알베리히 역에 60년대 칼뱀판에서는 또 보탄으로 나오는 이 동독의 대베이스 바리톤이었던 이 테오 아담이 등장하는데 요 제임스 모리스하고 테오 아담이 2막 초반에 막 그 동굴 앞에서 네. 붙는 장면이 정말 훌륭합니다. 두 보탄이 아주 그냥 강렬하게 맞붙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 파프너 역에 오스트리아 출신의 아주 대베이스였던 쿠르트 리들이 등장해서 아주 2막이 굉장히 충실한 그런 녹음이고요. 또 브리닐데 역으로는 또 에바 마톤, 이 헝가리의 이 디바였던 에바 마톤 등장해서 하여튼 정말 훌륭한 연주를 들려주고 또 숲속의 새 역으로는 카메오 출연으로 키리텍 하나와 소프라노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팅크 음반은 잘 안 알려진 음반인데 네. 시그프리트 연주가 워낙 압도적이라서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앞부분에 시그프리트가 1막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네. 하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시작 등장 처음에는. 근데 그게 실황 연주에서는 대부분 이 오케스트라하고 싱크로가 잘 안 맞거든요. 네. 근데 이 시그프리트 예루살렘이 이 음반에서 처음으로 굉장히 싱크로율이 잘 맞는 오케스트라하고의 진행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 녹음이니까 가능한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음반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3막 같은 경우는 제가 2008년 바이로이트 실황인데요. 바로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했던 음반 오퍼스 아르테에서 나온 음반인데 제가 그 틸레만의 아주 그냥 찐팬이 돼버린 네. 연주가 2006년 같은 프로덕션의 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첫해 2006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공연에서 이 산막 아까 말씀하셨던 네. 이 깨어나는 부분의 크레셴도 야 어떻게 이렇게 자로 잰 듯하게 각도기로 딱 잰 것 같이 네. 수학적으로 나올 수가 있나 와 이게 가능한 일인가 다른 실황 연주에서도 이 정도로까지 그렇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했는데 그게 또 녹음으로 담긴 게 2008년 실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산막의 묘미를 강렬하게 들려주는 그리고 네. 아주 그 뭐 뛰어난 정치된 오케스트라가 아주 그 훌륭한 연주를 들려줘서 이 연주도 아주 추천드리는 연주입니다. 네. 아, 이 음반도 하이팅크 음반은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아, 한번 꼭 들어보시죠. 네. 네, 오늘 세 번째 시그프리트를 다뤄봤는데, 이제 예. 하나만 남기고 있는데. 아, 그렇네요. 어느덧. 후련하실 것 같아요. 네. 묵은 숙제를 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어쨌든 다음 영상을 또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너무 재밌게 시그프리트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